Times. 저도 많이 궁금했던 엘릭 베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빅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엘릭 베이스의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그쵸? 엘릭과 콜트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뭐 엘트, 뭐 콜릭, 뭐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힌트를 줬어. 네, 콜트와 엘릭의 협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엘릭 베이스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들어오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매물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비싼 가격들, 기본으로 거의 막 3,000달러가 넘어가고, 그죠.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골드 시리즈 5현이 700만원대, 그리고 플래티넘 시리즈의 싱글 컷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에 네. 육박하는 그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네. 굉장히 화려한 그런 외관을 가진 베이스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뭐 인기가 많은 맞아요. 브랜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릭 베이스. 엘릭 베이스하고 콜트하고 예전에도 협업을 한 적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 콜트에서 20년 전에 와. 그 로버트 엘릭이라고 그 이제 창업주 협업을 해서 엘릭 이볼루션 에볼루션 베이스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콜트 엘릭 베이스를 협업으로 제작을 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 NJS4랑 다음 시간에 NJS5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 이 NJS라는 게 뉴 재즈 스탠다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기술력이 또 뛰어난 브랜드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러게요. 콜트의 또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릭 베이스 이거는 승철 씨가 그 베이스 레슨 많이 하시는 분 다릭 베이스 레슨 그 연주하시는 분이 요 그 엘릭 베이스를 쓰는 영상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도 이거 보고 좀 궁금했어요. 이분 하는 거 보고 네. 저게 엘릭인데 왜 소리가 저렇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엘릭의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콜트와 협업을 한 이 엘릭의 베이스를 처음으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헤드머신에서부터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요. 이쪽에 이 E가 약간 옛날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떠올리게 하는 약간 이편한 세상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의 E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여기 제로 프렛이 있는 형태고요. 맞아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힐 리스라고 해서 이 뒤쪽에 힐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 하이 프렛 연주가 그만큼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컨트롤부도 다섯 개가 일렬로 그냥 쫙 있는 게 상당히 뭐랄까 좀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컨트롤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컨트롤부를 한번 미리 살펴보자면은 그 원 볼륨, 원 블렌더, 그리고 3밴드 EQ가 그냥 쫙 늘어서 있는 거라 사실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게 볼륨에서도 그 액티브 패시브 전환 푸시풀이 되고 미들에서도 미들 대역을 바꿔주는 2A 셀렉터가 있어서 이건 저희가 이따가 사운드 들을 때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화이트로 저희 먼저 스펙 살펴보고 이따 사운드는 블랙으로 바꿔서 네. 또 두 가지 다 모두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만원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전장 118cm, 무게는 3.86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뒤뚤레가 79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하드메이플 3피스 넥 사용하고 있고요.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 저기 그 힐리스가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저쪽으로 하이프렛 연주하기가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6볼톤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하드메이플, 지판 공용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4프렛에 제로프렛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고요. 보이스드톤 VTB STE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볼륨 원블렌더 3 EQ 바톨리니 엘릭 NJS 스페셜 프리앰프 세팅입니다. 네, 브릿지는 메탈크래프트 M4고요. 그럼 바로 기타 바꿔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블랙입니다. 블랙도 아주 색상이 고급스럽죠. 헤드 매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디자인이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저 미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미들을 그냥 놓고 미들 한번 올려볼게요. 네. 가운데에서부터 올리면서 쳐볼게요. 원래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올리면은 무게감이 확 올라가죠. 약간 미들에선 좀 로우 쪽이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빼고 올려볼게요. 빼고 다시 중립. 중립 사운드는 그래서 빼나 안 빼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 상태에서 올리면은 무게감보다는 야,
약간 그 위쪽. 그래서 미들이 올라가는 레인지를 밑으로 내리면은 조금 미들 로우 쪽, 뽑으면은 약간 미들 하이 쪽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보통 토글 스위치로 뭐 보통 우리가 그 뭐 250, 400, 뭐 700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건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임의로 그냥 이렇게 로우, 임의로 로우 하이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네, 약간 미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로우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는 톤 노브가 없어서 네, 패시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볼륨 차이가 크네요. 그러게요. 뒤에 픽업이요. 액티브는 이렇게 좀 있죠. 자, 액티브 EQ는 다 중립 걸리는 데가 있어서 중립으로 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픽업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들이 밑에 있었으니까 미들을 위로 올리고 네. 이제 픽업 두 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콜트가 잘 만들어요. 그리고 통 가변성이 되게 레인지가 넓네요. 네, 지금. 맞아요. 잘 만들고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상당히 다채로우면서도 고급스럽게 하이가 잘 살아있는 되게 사운드의 그 레인지가 상당히 좀 넓고 디테일한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역시 좋네요. 다른 EQ도 한번 볼까요? 네. 저음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여기서 하이 다 올려볼게요. 일전에 저희가 지금 일본 악기들을 했잖아요. 네네. 약간 비슷한 그런 하이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스토베이스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스토베이스도 떠오르고.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좀 나네요. 디테일한 하이와 EQ잉 인상적인 사운드였어요. 다른 것들도 이제 여러 주법으로 들어보고 슬랩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액티브에서 픽업 두 개 플랫 놓고 해볼게요. 점을 다 올린 상태에서 조금만 빼볼게요. 네. 사운드 고급스러워요. 하이 미드를 한번 올려볼까? 하이 미드? 하이 미드를 조금 올려볼까? 네. 하이의 생동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건 매력적이네요. 와우. 이거 지금 팩토리 세팅이거든요. 팩토리 세팅인데도 인토네이션이 훌륭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잘 만들어요. 야. 근데 160만원 가격 야, 좋네요. 좀 많이 좋은데 이거 뭐 콜트의 가성비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와. 아닙니다만 역시 뭐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해요. 와 그러게요. 네. 왜냐면 엘릭 베이스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엘릭 베이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저렴하게 협업으로 나온 베이스는 엘릭 베이스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대는 확 줄여서 쓸 수 있으니까 뭐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PRS SE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한 감성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느낌이 있다. 네. 그러면 바로 네.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워킹 아주 인상적이네요. 아 재밌었어요. 야 발라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승재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엘릭이랑 콜트랑 섞어서 엘리트 베이스. 오, 네, 엘리트 베이스. 야, 잘 섞었다. 네, 엘리트 베이스. 엘리트 베이스. 진짜 잘 섞었네요. 엘리트. 네. 어, 엘리트 베이스. 네. 야, 이런 센스를 또 네. 보여주셨습니다. 엘리트 베이스. 저는 이걸로 드릴게요. 이 편한 베이스 이렇게 아, 네. 네. 이 편한 베이스 좋아요. 아주. 뭐 지갑도 편하고 아 100만원대 이 정도면 연주도 되지. 편하고 저, 장난 아닌데 아주 좋습니다. 좀 살벌한데 네. 네 스쿼드를 켜겠습니다. 역시 콜트 베이스는 S는 뭐 치우고서라도 CUD가 너무 좋죠.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뭐 다 좋습니다. 네 사운드 26 승채씨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평균은 79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베이스는 한번 80 저 5현은 한번 80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은 모델이지만 엘릭의 NJS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6만원 차이가 나네요. 와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잘 만드는 하이엔드 베이스 브랜드 엘릭 베이스와 협업으로 제작된 NGS 시리즈 사용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